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만 조작했다라는 그런 가설이나 주장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6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를 해보니까 조작의 대부분은 사전투표가 차지했지만 그래도 제법 많은 투표수가 당일 투표에서도 손을 댄 흔적들이 발견되어서 놀라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유력한 증거는 바로 일장기 당일 투표조였습니다. 이것은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당일 투표 조작이기 때문에 2차 조작 혹은 2차 표 맞추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뭉개듯이 인주를 묻혀서 누른 것은 뒷면에 있는 당일 투표소에 어떤 정보를 가리기 위함이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뭐 아무튼 결론은 당일 투표도 2차 조작에서는 조작을 단행했다라는 점입니다. 사전투표에 이어서 당일 투표까지 조작을 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총체적 조작이자 전면적 조작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8월 3일과 4일에도 선거 조작의 실체를 다각도로 분석한 유튜브 채널 파트너 HSTV는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당일 투표에서 조작한 것, 즉 1차 조작 혹은 1차 표 맞추기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20년 8월 3일 날 방송됐던 통계 분석 단독 당일 투표도 이상하다, 더 많은 사람이 비례대표에서 투표했다, 그리고 2020년 8월 4일 비례대표 선거인수와 지역구 선거인수 사이에 차이가 있다, 당일 투표도 조작을 했다, 이렇게 1년 전에 방송을 내보는 내용을 갖고 파트너스 HSTV는 2021년 7월 13일에 다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의 제목은 무엇 하나 맞는 것이 없다. 6월 28일 재검표는 맞지 않는 퍼즐의 해설을 제공해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21년도 7월 13일 날 파트너스 HSTV가 내놓은 그런 영상입니다. 6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의 위대한 발견은 첫 번째는 4.15 총선 이후에 상태는 선관위 발표 통계자료와 투표함 속의 실물 투표지 숫자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법원 증거 보전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배춧잎 사전투표지와 같이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동원되고 동시에 일장기 당일 투표지처럼 위조된 당일 투표지가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든 선관위 발표 자료와 투표함의 투표지 총수를 꼭 갖도록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선관위 측 관계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결국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해진 목표 득표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은 전산 조작이 앞장을 섰고 뒤를 이어서 실물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되는 양면 작전, 양동 작전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산 조작이 앞장을 서서 달리는 실물 투표지 투입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 법원의 증거 보전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위조된 투표지, 그러니까 인쇄된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 조작의 선두주자인 전산 조작이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맙니다. 공병호 TV에서는 이미 선거 이전과 이후에 확정 유권자 수가 60군데에 이르고 있음을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전산 조작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트너스 HSTV가 발견한 또 다른 당일 투표 전산 조작 흔적의 발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지역구 선거인수와 비례대표 선거인수의 차이를 구했을 때
0으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2 혹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바로 지역구 선거인수와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개 정상적인 경우는 지역구 선거인수와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차이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같은 투표장에 도착한 유권자, 그러니까 선거인은 한 장은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를 받고 또 다른 한 장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는데 어떻게 지역구 선거인수와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다를 수 있는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파트너스 HSTV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역구 선거인수에서 비례대표 선거인수를 뺐을 때 전체 지역구에서 대략 1,400표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원인은 아마도 선거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투표함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몇 장씩 누락된 것이 쌓이면서 저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목표 득표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쌓이면서 나중에는 1,400명 정도까지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조작 혹은 1차 표 맞추기에서 일어난 전산 조작의 흔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1차 조작이라는 것은 4.15 총선 이전에 일어난 조작을 이야기합니다. 선거인수, 유권자 수라는 것은 선거를 마친 유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확정된 유권자 수입니다.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마치 선거 전에 확장된 유권자 수가 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당일 투표 전산 조작의 사례 1번인 종로구입니다. 여러분 윗칸을 보시게 되면 지역구 선거인수와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있습니다. 종로 1, 2, 3, 4 가동 제1투표소는 2,283명이 지역구 선거인수고 2,285명이 비례대표 선거인수입니다. 마이너스 2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2명 많습니다. 종로 1, 2, 3, 4 가동 제2투표소는 지역구 선거인수가 2,672명,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2,673명입니다. 차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지역구 선거인수보다 1명 많습니다. 다음은 종로 5, 6과 제1투표수입니다. 지역구 선거인수는 1,850명, 비례대표 선거인수는 1,851명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지역구 선거인수보다 1명 많습니다. 저의 해설을 따르면 지역구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과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곧 같은 유권자가 투표장에서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제로값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은 당일 투표 전산 조작의 사례 2번인 중구 성동구 사례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게 되면 성수 1가 제1동 제4투표수는 지역구 선거인수가 1,988명,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1,989명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지역구 선거인수보다 1명 많습니다. 차이가 마이너스 1을 기록했습니다. 성수 2가 제1동 제2투표수는 지역구 선거인수가 2,598명,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2,599명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지역구 선거인수보다 1명 더 많습니다. 차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회현동 제1투표수입니다. 지역구 선거인수가 2,639명,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2,641명. 차이가 마이너스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지역구 선거인수보다 2명 많습니다. 금호 4가동 제3투표소 2,396명과 2,397명으로 비례대표 선거인수가 지역구 선거인수보다 1명 많습니다. 차이가 마이너스 1입니다. 바로 이 같은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파트너스 HSTV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전산 조작을 하다가 비례대표 선거인수를 하나씩 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해설은 결국 사전에 기획된 목표치를 염두에 두고 전산 조작을 앞세우면서 뒤를 따라서 실물 투표지를 맞춰 나가는 작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로구 성동구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됩니다.
당일 투표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그런 의혹을 부추기는 그런 증거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의문문은 그렇다면 당일 투표에서 전산 조작을 뒷받침하는 당일 투표지 투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러니까 1차 조작, 즉 1차 표 맞추기에서 전산 조작의 뒤를 이어서 투표함에 직접 실물 투표지를 투입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파트너스 HSTV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일 투표지는 개표소에 투입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목표 득표율에 맞춰서 조작을 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위조된 실물 투표지를 개표 현장에서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튜브 채널 파트너스 HSTV는 서울시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장에 관한 짧은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2020년 6월 9일 날 방송됐던 내용으로서 제목은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용지 개표장에서 직원이 들고 오다. 내장의 유령표 찾는 장면, 개수기에서 무효 발견된 무효표 발견된 국민들은 황당하다. 대략 내용은 개표 상황표는 740표인데 전자개표기를 돌려보니까 744표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불일치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기표되지 않은 표를 맞추기 위해서 선거관리요원이 가방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가방 속에 기표되지 않은 당일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떠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일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지를 가능성을 말해주는 1분 43초짜리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때도 표가 개표 상황표가 740표인데 744표라고 이게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라고 하죠? 이제 뭐 표를 이제 개표 상황표 이제 전자개표기를 넣어가지고 돌려보니까 740표인데 744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온 거죠.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이 여자는 이제 계속 계산기 두들겨 보는 거예요. 계산기를 계속 두들겨 보는데 안 맞는 거죠. 안 맞으니까 여기 이제 이 참관인이 이걸 계속 찍고 있죠. 이 참관인이 아마 이 정의당 분이신데 아마 그분이 이제 막 이 영상 내리라고 막 연락도 오고 막 그랬었어요. 저 이게 그것도 신기하죠. 정의당 지지자 분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아무튼 이런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이 표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갔다가 이 가방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이 가방에 이 당일 투표용지 기표가 되지 않은 당일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요. 기표가 되지 않은 당일 투표용지 이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일련번호를 막 이렇게 세더니 하나씩 막 확인을 합니다. 하나씩 막 확인을 해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표를 맞추는 거다. 없어진 표를 이렇게 맞추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용지를 이 성북구거든요.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니까. 결국 자녀 당일 투표용지가 거의 모든 개표소에 가방 등에 담겨서 이동되어서 대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도 가방을 들고 오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자녀 당일 투표용지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자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서 그냥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적법한 투표지로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결국 사전투표지에 비해서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당일 투표지에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전산조작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은 사전투표 단계부터 4.15 총선 당락 발표 이전까지 일어난 1차 조작, 1차 표 맞추기입니다. 그리고 4.15 총선이 끝난 이후 법원의 요청에 따라 투표함에 증거 보존이 들어갈 때가 있었던 바로 2차 조작, 2차 표 맞추기입니다. 2차 조작의 상징적인 투표지는 바로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우리는 4.15 총선 당락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을 1차 조작, 1차 표 맞추기에 있었고 이후에 2차 조작, 2차 표 맞추기가 있었다는 점을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